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함께 자기 자신 때에는 심판의 시간이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이제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유다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에게는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개인적으로 요시아에게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다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시아의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요시아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인해 구경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내 가족만 평안하면 괜찮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아무리 내 시대에는 평안하다 해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태도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원인들을 찾아내 철저하게 개혁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요시아라는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아주 분명한 요구를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뒤에 어떠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고 아무런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개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다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아무리 멸망을 당하지만 그것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구경꾼으로 지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경꾼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부터 우상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시아의 개혁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유다와 베델로 확산되는 지리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만들었던 우상의 대대적인 파괴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우상의 대대적인 파괴가 유다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역시 이 상황이 바뀌면 타인이 달라지면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시아의 개혁은 개혁에 가차없는 철저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요시아가 개혁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보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헐어버리고, 깨뜨리고, 찢고 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적당히라는 말, 어느 정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철저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본문의 요시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역대 왕들이 취했던 자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적당히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기며 회개도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철저히 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익을 초월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